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시장 전망도 함께 들어보죠. 유한타증권 지금 천안 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으로 전망하신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며 상 최고치까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S&P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 약 84%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내 지수는 미국 지수와 디커플링하며 지지부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당국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개별 매도 종목 중 상당수가 공매도로 진행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 증시가 포함되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패시브 펀드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중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지속된 부분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을 면치 못했던 국내 증시도 상승하며 코스피는 3000선, 코스닥은 1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추가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도입한 흐름으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하방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하여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유동성 축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불안한데요. 신흥국 펀드 자금의 유출이 지속되며 연내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 역시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를 보시면 가능성 탐망한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텐데 답답한 흐름 속에 산업과 경제에 밀접한 영향이 없는 개별 이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엔터게임주 등이 시장의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적 피크아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달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변화가 거의 없고 체감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익부 빈익빈 실적 차별화 양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용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압박 증가가 실제 기업의 부담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기대감이 이어지며 소비자 심리 지수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전망이 불확실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부합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답한 지수가 흘러가면서 가는 종목만 간다. 그렇다면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저점에서 기다렸다가 다음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인텔이 올해 말 PC용 CPU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DDR5 세대 교체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되며 삼성전자는 EUV 공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성능과 안정된 수요를 통해 대중화에 선도한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시적 우려가 있었지만 상사일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걱정을 떨쳐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방 업체들의 약진이 그동안 주가 상승이 미비했던 반도체 전 후공정 업체들에게도 주목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의 상징인 2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주가 역시 1천 달러를 넘어가며 1000달러 고지에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좀 들썩이면서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헝다그룹도 전기차 그룹의 주력으로 사업 키우겠다고 밝히면서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약진이 국내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2차전지 수제주에 비해 대표 3사 장비업체의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는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거론되며 리오프닝 관련주 여러 섹터가 움직였는데요.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항공 여행 섹터의 경우는 여객 수요 회복을 가정해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분석으로 오히려 그동안 언급된 리오프닝 섹터의 종목들보다도 산업 속에 숨겨진 종목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운주나 조선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증시 전망을 드렸지만 하반기 주식 시장에서 손해본 종목들을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그동안 손실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감내하신 정도의 손해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 현금화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오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